한 번만 질문 들어봐 주세요. 한 명씩 다 해줘. 한 명씩. 한 명씩.
혼이 데뷔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별명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거 그 곡을 추면서 그때 활동했을 때 그게 계속 만들었거든요. 저의 수가 8년 동안 대상도 많이 받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 너무 많고 참 모두에게 어린 나이에 멤버를 다 상처받을 수 있는 일도 있었고 근데 엑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도 두 배, 네 배, 열 배가 됐던 것 같고 그 슬픔, 힘듦도 다 30대가 되더라도 40대가 되더라도 저는 계속 꿈을 꿀 거예요. 꿈을 꾸고 여러분들도 함께 꿈꾸고 함께 계속해서 청춘이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말이 그러더라고요. 영원한 거 없다고. 근데 진짜 전 믿어요. 엑소와 엑소엘은 영원할 거라고 전 믿어요. 이어도 되죠, 여러분? 네! 오래오래 영원히 사랑하자. 알았죠? 네! 다시 태어나도 엑소엑소. 이 광활한 우주에 만나서 이렇게 만난 거는 엄청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엑소들한테 전해주세요. 네!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 할 거고, 오래오래 사랑할 거야. 저 믿어요. 사랑해. 미아웃, 엑소, 오래오래 사랑하자. 같이 외칠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하자. 네, 좋습니다. 아,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어, 프로 근데 진짜 감동이다. 아니, 제가 마음이 좀... 아, 백현이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백현이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딥하고 좀 우울... 아니요! 형은 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백현이가 저를 그러니까 딥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의 그 감정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되게 긍정 저한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동생이라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진짜 백현이한테도. 그리고 우리 세훈이 막내지만 너무 깨끗하게 막내였어. 세훈이가 멤버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팬들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정말 힘들겠지만 막내로서 힘든 거 다 짊어지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종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형으로서 그냥 인간적으로서 더 잘해주고 싶은 감정인데 제일 서운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종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제일 순수하고 착한 친구, 착한 동생. 저는 정말 중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카이는 아니 쿨하게 말아드리자, 쿨하게. 아 이거 2018년이 지나서 아니 나 개인이 30대 중반일 거 의외라서 우리 카이는 겉으로는 무대에서 되게 섹시하고 남자다워 보이지만 남자답게 되게 터프하고 시크해 보이지만 되게 여린 친구, 멤버들 중에 제일 여린 것 같아요. 태훈이도 여린가? 사실 카이가 더 정말 여리고 그런 친구예요. 올해 카이한테 제가 동생이지만 많은 조언을 들었어요. 되게 힘들 때도 있었는데 올해 카이가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서 그리고 우리 찬열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실까요? 그냥 아니 지금 이 영상으로 통해서 증명됐어. 대표님 아니요 대표님은 사실 뭐 다른 사람 기분도 그렇게 취하면 제 기분을 사실 좋게 만든다면 찬열이는 사실 그냥 이 공연장 분위기를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그런 만큼 되게 해피바이러스잖아요. 데뷔 초 때부터 그 건치로 유명해지면서 치열했잖아요. 우리 멤버들뿐만 아니라 팬분들, 스태프분들, 매니저분들, 스태프 뭐 모든 연출팀 모두 다 찬열이 덕분에 항상 울고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열이한테 되게 섬세한 면이 있는 찬열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도 해주고 싶어요. 형으로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찬열아 고맙다. 네? 아니야. 좋습니다. 세훈씨가 수홍한테 막내니까 고생했다고 해주세요. 저희 멤버들이 다 우는 거 보면 알죠? 네. 얼마나 좋은 리더 형이 됐는지 몸소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호 형이 사실은 야! 세윤 씨 하세요! 네? 아 무슨 일이었죠? 하여튼 뭐 빈말보다는 뭐 저한테 뭐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리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최고야, 형. 네. 힌트다, 힌트. 상상도 못하죠. 진짜.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멤버들에 이제 들어가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들어오기 전에 형, 혹시 뭐 슬픈 말 눈물 흘리게 하는 말. 주의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왜냐면 2019년 마무리 너무 즐겁게 우리 팬들과 하자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 되게 해피하게 다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아 이제 주민이 너무 멋있더라 찬열이 너무 멋있더라 귀엽지 않아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자 이랬는데 찬열이가 사실 영상에 잘못 떴어 터뜨렸어
처음 해틀라라고 참은 거예요. 여러분 멘트 다 무너질까봐 하는 그 처음 해틀라라고 참았는데 처음에 생각을 못했네요. 멘트 건너뛰는 걸 생각을 못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더 성장하겠습니다. 야, 진짜 멤버들이 정말 마음이 좋네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사실 다 멤버들이 서로 막 고맙다, 막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친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편지럽다 그래야 되나? 사실 그쵸. 네. 창피하죠. 사실 가족끼리 못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늘 서로 어머니 아버지 오신 것 같은데. 아버지.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물리지 마.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엑소와 2019년 잘 마무리했으니까 또 이제 가족분들, 친구분들이랑 오늘 밤 새해 잘 맞이하시고 저희가 또 오늘 찾아올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네! 네, 말씀드렸죠? 저희 엑소는 여기 있을게라고 했지만 이젠 거기로 갈게. 너의 세상으로. 마지막 곡 너의 세상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미안! 감사합니다! 다시 물러주세요. 인이어를 안 껴야겠어요.